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덕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3.2장 Virtual Work, 가상일의 법칙을 공부를 했었고 연달아서 이제 Total Potential Energy를 3.3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탭업 컨텐츠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저희가 어디에 있고 뭘 배울 거고 지난번에 배운 게 뭐고를 이제 이해를 해가면서 비슷비슷한 이제 예제도 이제 같이 다뤄보면서 같은 예제지만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뭐였죠? Virtual Work을 이제 마무리를 했었고 이제 3.3에서는 이제 Total Potential Energy를 배우게 됩니다. 책으로는 이제 교과서 텍스트북에서는 12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이거는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책을 읽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이 한글 설명을 보면 좀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간략히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3.2에서 배운 이제 가상일의 법칙을 그게 유용하다는 게 우리 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Constitutive Law에서도 이제 유용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리마인더를 잠깐 하면, 가상일 법칙을 근간으로 이제 Total Potential Energy를 이제 다뤄보고자 하고, 여전히 이제 Elastic Bod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Principle of Variation, 변분 원리에서는 특정한 strain energy, 예를 들어서 이제 strain energy per unit volume이라고 하는데, 요 설명을 많이 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단순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빔이 있을 때, tension을 가하죠. tension을 가하면, 이제, 인장, 실험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stress와 strain curve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 curve under the area, 이 면적 자체가 이제 strain energy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면적을 구하려면 이거는 function of stress and strain이니까, stress와 strain을 곱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탄성체, 탄성 영역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죠. 옆쪽에 삼각형 영역을 계산을 해주면 되니, 2분의 1에 그리고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곱해준 이 면적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쓰일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3.6식에서는 이제 여기서 타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재료역학이나 그런 데서 배운 전단 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응역 성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 the function of strain at point 이 항과 그 partial epsilon 이건 strain term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2에서 다룬 가상 변이 델타 UI 이 경우에는 stress field죠. 이게 방금 말씀드렸죠. 이제 모든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tensor 표현이고 stress field와 관련 없는 우선순위였는데 지금부터는 그 constitutive law 구성 법칙 그 우리가 이야기한 이제 3.6식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필드를 이제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예제를 베이스로 학습을 하면 더 빨리 이제 how to solve죠. 이게 되겠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why라는 결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책은 derivation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러한 왜 이런 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리딩이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식 3.3을 다시 들고 와봤어요. 저희가 이제 body force하고 surface traction 계속 이야기를 했죠. 여기 body force term하고 surface traction을 합치면 그게 이 오른쪽 항 stress와 strain 이 term으로 표현이 되는데. 방금 전개했던 이제 3.6식을 이제 들고 옵니다. 그래서 tau, ij 이거 똑같죠? 여기다가 이제 substitute 이제 대입을 해주면 이제 식이 약간 간단화되겠죠? 그래서 요 왼쪽 텀은 위에서 그대로 들고 온 거고 이제 오른쪽 텀 tau, ij 대신에 이제 이 텀을 넣어서 이제 적어주고 이게 교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교환을 해주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변분, 1차 변분이죠? 이제 그 괄호 안에 1 이란 뜻은 델타 괄호 1이 부분은 이제 1차 변분을 해라 이 뜻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나왔으니까 you note에다가 dv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적분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빼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빼져버리고
적분을 이제 볼륨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u not dv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다시 적어주면 이제 델타 브라켓 1 u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하고 똑같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strain energy U를 정의를 했고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potential energy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apply load as a function of displacement field UI and apply load라는 뜻인데 이제 U를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otential energy 강한 힘 외력으로부터 인해 생기는 텀들이죠. 이제 V는 이제 surface attraction term하고 이제 body force로 이제 equation 8처럼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1차 변분을 다시 해주면 이제 델타 브라켓 1V를 해주면 이제 이 델타 텀이 여기 들어가졌죠. 여기서 여기에 델타가 들어가졌고 여기도 델타가 들어가졌죠. 그래서 equation 3.9가 이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델타 UI가 가상 변이 virtual displacement이니 그걸 고려를 해주면 추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U에다가 V 이제 strain energy와 potential energy를 더한 U 더하기 V는 이제 total potential energy 그게 우리 배우고자 하는 3.3장이죠. total potential energ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total potential energy는 파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1차 변분값 이 값이죠. 지금 이 값과 어디 있죠? 그 U에 관련된 텀 지금 여기 있죠. 이 텀을 더한 게 지금 이 델타 브라켓 1으로 묶어지니 이 1차 변분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3.10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걸 다시 불러와서 이쪽에 보면 그렇죠? U 플러스 V가 파이가 된다고 했죠. 그 스트레인 에너지 U와 그 포텐셜 에너지 V를 더하면 토탈 포텐셜 에너지 파이가 되고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3.8씩 V를 한번 더 보시면 이제 파이를 그대로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3.11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3.10을 한번더 돌아보면 이제 principle of variation 이 2장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1차 변분을 한 거는 0이 돼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stationary condition 뭐 principle of stationary potential energy라고 할수 있겠죠? 1차 변분한 그 extremize 한 값이 0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은 책 20 126쪽이 그 3.11씩 다음부터 이제 막 나와 있어요. 그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variational process를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for extremizing the total potential energy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equation of equilibrium 그리고 뭐 Cauchy formula 그 책에서는 1.5 equation 수식을 한번 보시면. 그에 따라서 이제 total potential energy pi가 사실상 local minimum for equilibrium configuration under body force와 surface traction 이걸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neighboring admissible configuration 이제 minimum 값이 있고 거기부터 그 근처에 candidate들이 있겠죠. minimum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것들과 같이 body force와 surface traction을 비교를 이제 해봐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수식들, 수식을 보고, 근데 파이에서 이제 epsilon ij인데 이제 델타 epsilon ij가 붙어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니멈 쪽으로 가려는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그걸 같이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수식이 이제 여기 나오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나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준 게 이케이전 3.1인데 그래서 특히 요 브라켓 안에 이 부분은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이제 유 넛 이 텀이 빠지고 앞에 그리고 뭐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온 3.13 이식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저희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한이 부분을 다시 어디죠? 여기다가 넣어줘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지금 앞쪽에 u not epsilon ij와 u not epsilon ij 여기 네거티브 사인이 붙어 있죠. 똑같으니까 이두 텀은 이제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그 나머지를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 부분은 다시 지금 여기 적어놨습니다. 요거를 다시 정리해 준게요 텀, 요 텀이 날아갔으니 뒷부분을 이제 요첫 부분은 여기 적어뒀고 나머지 이 부분은 요 뒤에 오는 거고 그리고 원래 있던 이 body force와 surface traction 이 부분은 그대로 여기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second variation of pi 그러니까 second variation이니까 델타고 브라켓 2가 되겠죠. 그것을 이제 적어주고 다시 3.13p를 다시 정리해서 적어주면 이제 두 번 변분한 2차 변분값은 이제 one of two의 이 나머지 부분들이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3.14식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3.14식을 여기 적어줬어요. 이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epsilon ij 값이 0일 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 epsilon ij가 0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u note delta epsilon ij를 살펴보는데 이제 functional과 stationary condition을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3.13식을 다시 봐봐요. 3.13식이 어디 있죠? 3.13식이 여기 있죠? 이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epsilon ij가 0이라고 했으니 지금 이 부분이 0으로 빠져버리죠. 그 지금 요 부분 다시 보여줄게요. 그럼 유넛에 이제 가로 안에 지금 epsilon ij가 있는데 요 부분 0으로 빠지고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줬던 요 부분도 0으로 빠지고 그렇죠? 근데 요 부분은 어떻게 빠지냐면 식 3.6을 보면 이제 tau ij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는 경계 조건 자체가 free예요. 풀려 있기 때문에 경계가 없는 구조물에서는 응력이 걸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응력 성분 자체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unstrained state 이제 경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응력 term 자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free boundary condition에서는 가한 응력이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0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이 부분 0이고 0이고 그럼 요 뒤에만 남죠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유노의 요 부분, 요 두 개 부분이 요 뒤에 마지막 이 부분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빠져요. 엄청 간소화됐죠? 근데 이 부분을 3.14에 지금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오른쪽 텀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완전히 똑같죠. 그 말은 지금 유노시 지금 positive definite function of strain인데 그 you know 요 부분이 2차 변분값 total potential energy를 2차 변분한 값과 똑같아지더라. 여기 적혀있죠. second variation of total potential energy가 positive. 그래서 요 식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간단한 예시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결론은 total potential energy는 그 equilibrium state 그러니까 epsilon ij가 0인 상태에서 그 미니멈 값을 익스트리마이즈해서 이제 미니멈 값을 가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토탈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미니멈이 된다 at any equilibrium state. 그래서 저희가 전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다음 장 이제 예제를 보면 3.2장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줬던 그 예제랑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dummy displacement method를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second displacement method라고 해가지고 약간 다른 방법으로 본 연구 이 본장에서 다루는 total potential energy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다 풀지는 못하고 수업 시간에 다뤄볼 건데 간단하게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 구조가 4개가 있죠. 4개가 연결되어 있고 이 A라는 점에서 이제 P라는 하중이 가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U하고 strain energy 그리고 potential energy V를 구성을 할 수 있겠죠. V는 가한 힘 P를 바탕으로 그 X축, Y축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걸 A라고 적어뒀고 strain energy는 우리가 구조물이 4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P equal to 1 to 4로 4개를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 이 B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small deformation을 가정을 한단 말이죠. 이 전제 조건 자체는 large deformation을 우리가 고려를 못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탄성체, elastic 영역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small deformation 이 가정의 표현으로는 이제 C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C식을 다시 B에다가 넣어주고 그럼 이 간소화 되겠죠. 지금부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U하고 V를 더하면 이제 total potential energy가 되는 거는 우리가 계속 배웠고 이 식만 봐도 이 식들의 구성은
델타 X와 델타 Y의 구성이에요, 이 펑션이. 그래서 토탈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이제 계속 배워왔던 거, 2장 그리고 3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토탈 포텐셜 에너지 파이를 우리 익스트리마이즈 시켜야 되는데 with respect to 뭐에 대해서? kinetically admissible deformation field. 그쵸? 그게 그 델타 X와 델타 Y에 대해서 이제 변분을 하면 그 값이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이를 1차 변분이죠. 그 X와 델타 X와 델타 Y가 서로 이제 독립이니까 independent 하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분을 해준 값들이 0이 돼야 된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답을 구해 보면 3.2장에서 구한 그 답과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결과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다가 아니라 뭐 displacement 그 third displacement method 예를 들어서 뭐 카스틸리아노라든지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뭐 force method라든지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선택하는 건데 그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예시가 나와요. 이게 똑같이 이제 total potential energy 이제 파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가하는 힘이가 같은 경우는 이제 string인데 케이블 같이 이제 플렉시블한 구조물이죠. 그 이니셜하게 이제 텐션이 T가 가해지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lateral load Q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디플렉션이 생기겠죠. 경계 조건은 simply supported 우리 알고 있죠. 단순 지지 조건이고 gravity 중력은 이제 무시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연히 no large deflection allowed 이제 Large deflection, 대변형은 이제 고려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트링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보면 이제 DS가 궁금한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DS를 정의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다 이야기를 하지만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이니셜한 그 텐션 T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뭐죠? 그 strain energy 값으로 이제 QX에 관련된 텀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개를 더한 게 이제 total 이제 strain energy가 되겠죠. 그래서 이 U2의 경우는 굉장히 쉽고 왜냐하면 스트링에 가해지는 인장력을 전체 elongation 이제 length에 대해서 이제 elongation에 대해서 이제 곱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U2에 대해서만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우리가 DS를 정의를 했으니 그렇죠? 이 식이 굉장히 좀 풀어내기가 약간 복잡한데 그거를 이제 매우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트링 자체의 이 값이 그래서 이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한 다음에 이 뒤에 텀들이 작으니까 또 무시해주고 요세 텀만 가지고 여기랑 마이너스 1,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1 날리고 나면 요 부분만 남죠. 그래서 이제 U2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제 간소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strain energy total은 U1과 U2를 더한 값인데 U1 아직 계산을 안 했죠. 그래서 principle of total potential energy를 적용을 해주면 1차 변분을 가해주면 이제 U1, 이 델타 bracket 1, U1은 이게 0이 되니까 빠지고 이 D 값, D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0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다뤘던 변분 원리, 고전적인 classic variational problem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뭘 이야기했죠? 첫 시간에 오일러 라그랑지 케이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가지고 정리를 한번더 해주시면 마지막 그러니까 y에 대해서 한번 변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y 프라임에 대해서 y 프라임은 이거죠 x에 대한 거니까 변분을 해주신 값을 가지고 여기죠 대입을 해주시면 마지막 이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예시 뒤에 정리 부분이 책에는 좀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